고금리로 자금 경색이 심한 가운데 올해 3분기 30대 그룹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지난해 말보다 1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계열사 간 채무 보증 현황을 공시한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 이들 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은 87조 7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0.7% 증가한 수준입니다. 2020년 말과 비교하면 30조 1,269억 원이 늘었습니다. 매년 15조 원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. 채무 보증 총액은 SK그룹이 가장 많았고 자본 대비 채무 보증 비중은 효성그룹이 컸습니다.